Sometimes I feel like throwing my hands up in the air. I know I can count on you. Sometimes I feel like saying. 자, 와카다 하우스 들고 왔는데 어떤가요? 덥네요. 덥고요. 근데 장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리듬을 딱 처음 봤는데 인상이 어떠세요? 굉장히 우리들만의 공간? 네,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가식적인 멘트 말이에요. 지역의 하우스 네. 씬에 대해서 지금 뭐 대구는 이미 활성화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딱히 뭐 하우스 뭐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냥 뭐 다 같이 즐기는 쪽으로 가는 걸로 서로 시시하고 리스펙. 예. Yeah. 페이스북으로 보긴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오는 게 카메라로 보니까 얘 되게 느끼하게 생겼어 얘가. 아, 진짜 여자 같다 진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렇게 여성적인 스타일을 원래 이렇게 추구하는 거 하다 보니까 여성스럽게 된 거야. 어떤 외모 과연이? 항상 관리하고 있고요. 네, 다 들어와서 이즘은 와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몸을 움직여봐야 하는 거니까 꼭 와서 같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You got the love. You got the love. 형 못생겼다는 걸 지금 인정하는 거죠? 낮으니까 눈이 부셔. 눈치네. 야 그늘인데 뭐가 눈이다. 네. 막내를 맡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화야? 앞으로 창원에서도 뭔가 하우스를 좀 더 발전시켜서 대구나 뭐 전국에 교류를 해서 많은 친구들이 하우스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이제 하우스 댄서 딘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부산에도 이제 많이 조금 이제 꿈이 좀 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전국으로 다 꿈이 피어나서 이제 이런 해서 너무 좋아요. 예, 자주 뵙겠습니다. 예. 아마 이 이름으로 행사를 많이 할 것 같고요. 호텔라서 그런지 참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좀 매회 열어서 번창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Yeah. You got the love. You got the love. You got the love. You got the love. You got the love.
레아시바 못했어요. 신욱이한테 진짜 약한 것 같아. 신욱이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왜 신욱이한테 이래 약해. 저긴데 신욱 진짜 힘드네요. 약간 좀 봐주는 것도 있었어. 들었어 준호나? 약간 봐줬대. 바로 이런 인터뷰를 하란 말이야. 가식적인 인터뷰 말고. 진짜 가식이야. 아니 우승하면 아, 존나 진심이었다니까. 우승하면 해줄 때 됐잖아요. 아 그럼 한번 그냥 애나 드셔 그러고 그냥 애나 먹어라 그냥 그러고 준 거야? 네. 야.